언제나 그렇지만 수업은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은 이제 numpy와 panda를 불러드리는 거죠. 이 수업을 진행을 좀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numpy 에피소드를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numpy 파트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numpy 에피소드가 약 100개 정도 있죠. 그걸 다 보셨어야 됩니다. 한 이틀 정도면 다 볼 수 있을 분량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 지금 보시면은 np에서 np.ones 해서 4 그리고 d타입은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리스트 내에 투플이 두 개 들어있죠. 투플 내에는 또다시 엘리먼트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명칭이고 하나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밑에 있는 프린트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my array에 푸를 보자 이러면은 이게 푸입니다. 그리고 my array에 바를 보자 그러면 이게 바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투 디멘셔널한 테이블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투 디멘셔널한 테이블을 보면은 이게 투 디멘셔널한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로 있고 세로가 있는데 방금 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너무 작네요. 글자를 조금 키워서 보면은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푸고 바하고 이게 다 1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바 같은 경우도 1은 1이지만은 어떤 1이냐니까 플로트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로트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푸를 보자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세로로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눕혀서 1111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칼럼 명칭이 푸다. 이 칼럼의 명칭이 바이다. 그럼 가로인 로우의 명칭은 뭐냐? 0123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리코더 레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넣으면 언급하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my array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금 이렇게 이 문장으로서 변수 my array에 할당된 값이 무엇인지를 불러서 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1, 1.0, 1, 1.0 투플 두 개 원 엘리먼트가 두 개인 투플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것이 하나의 투플, 하나의 투플, 하나의 투플, 하나의 투플. 그래서 하나의 세로 라인이 푸가 되고 또 하나의 세로 라인이 바가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my array에서 인덱스 번호 0를 누르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인덱스니까. 그죠? 그럼 my array에서 칼럼명을 치고 따른 푸를 칠 거 아니에요? 푸를 치면 보다시피 이렇게 1111이 나옵니다. 이제 눕혀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세로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